정체를 숨기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미스터리 복면 칼바람 대전 Who are you, man? 오늘 저와 Who are you, man을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씨부터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맞출까봐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인플루언서 우정잉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버 대표 우정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평소에 좀 이 LCK는 즐겨 보시나요? 아, 네. 제가 실버긴 해도 이 시청자 경력은 되게 길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의 눈으로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정잉님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 선수 정말 오랜만에 또 이 롤파크 무대에서 뵙게 됐습니다. 운타라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원을 사랑한 남자 운타라 박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칼바람에서는 뭐 팀은 어떤가요? 칼바람에서 또 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플레이로 보여주는 선수가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팀워에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조금만 힘을 좀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됐는지 몰라도 각이 확 잡혀있네요. 아, 각 잡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예, 예. 아주. 아, 그리고 지금 유일한 현역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리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KT 롤스터의 이제 롤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베릴 조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베릴 선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또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남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현역 선수로서 이제 다른 팀의 경기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후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LCK 글로벌 아날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제가 딱 캐치하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결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고수진 그리고 임주한 해설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잘생겼다. 자, 오늘 진행되는 이 Who Are You Man, 키를 내거나 CS 100개 그리고 상대의 첩보탑을 파괴하게 되면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단, 귀환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현역 LCK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단 한 명의 선수만이 이 칼바람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며 제1대 Who Are You Man 주인공이 됩니다. 자, 불꽃 튀는 승부의 세계 Who Are You Ma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첫 번째 조 선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복수맨, 이에 맞서는 다음 장난감은 너야. 팡머맨, 나와주세요. 아, 엄청난 기선제압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로. 아, 예, 아유, 무섭니까? 예, 아유,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무섭네. 눈이 좀 보이는데, 부리부리 합니다. 자, 네네네네. 내가 나이가 더 많지 않나? 이 선수. 자,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음성 변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팡모맨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샤코가 되셨네. 안녕하세요. 단답형으로 굉장히 포스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연습 안 해도 이깁니다. 오, 팡모맨. 왜 팡모맨이죠?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어. 아유, 준비하신 거예요? 괜찮은데요. 컨셉 좋습니다. 저 폭스맨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실 때 포즈를 근육을 좀 자랑을 하셨는데 평소에도 뭐 운동을 좀 하시는지. 제우스? 이거는 이거 패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동작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말 시그니처인지. 아, 이거는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출근할 때 많이 이게 좀 오래 걸렸나? 알았어, 뭐하게. 혹시 뭐 윤수빈 아나운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장에 오시니까 힘드셨겠어요, 팡모맨님?
어디 살아요? 어디 사냐고요? 지금 그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어디 살아요? 부끄러워한다. 그 상대에게 기선제압하는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그러면 황범의 기선제압 가볼까요? 황범이 진짜 던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그만 자, 두 선수의 승부를 저희가 칼바람 나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양맨 첫 번째 조 대결을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재미없게 하는 사람 싫어요.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여우맨? 뭐 가볍게 그냥 죽여버리고 가오겠습니다. 네. 속순해 기다려라. 내가 죽여줄게. Why so serious? 네, 강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1대1 대결 지금 너무 기대되고 빨리 혼내주고 싶습니다. 황범엔 같은 경우에 생긴 게 악당이라가지고 제가 그냥 혼내주고 싶네요. 야, 황범엔! 일단 확실히 둘 다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긴 해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게 뒤에 감 이제 감 오! 와! 아니 인터뷰할 때 저런 성향의 선수분이야. 원? 아니 네. 저런 분 있어요? 한다 자 이제 후아유맨 첫 번째 이제 경기 시작하는 거죠. 칼바람 나락이기 때문에 3레벨부터 시작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예측들이 패널들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레넥션을 배달때 하는 거는 3레벨이 3라이너다. 내 생각에 3라이너야. 지금 3라이너다. 재밌는 게 솔로 친구들이 좀 많이 잘리고 있는데요? 내세 탑라이너야! 탑라이너다! 맞네! 네, 마지막까지 폭스맨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탑이야! 100% 그리고 챔피언 선택! 다리우스 나왔습니다, 폭스맨! 근데 지금 한번 티모가 나올 때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다리우스 상대로 원래 티모가 좋습니다! 다리우스 상대로! 그리고 이 친구는 화끈한 남자보다 어쨌든 좀 질퍽이는 친구잖아요? 밴도 챔피언 선택도 모두 탑 중심! 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황머맨의 우디르 보호막과 점화 그리고 착취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폭스맨의 다리우스 점화 점멸 그리고 치속을 들고 왔네요. 맞다. F점멸 아니에요? F점멸이네. F점멸이네. 그리고 왼쪽이 D점멸 같아. D점멸 같아. 맞아. 점화가 밑에 있어. 진지하게 라인전이 시작했는데 일단 서로 부시에 숨고 있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6레벨이 되고 나면 다리우스의 한방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전 단계 때 저렇게 좀 공격적인 아이템을 들고 온 빵모맨의 무한 우디를 많이 해보셨는데? 아니 우디를 많이 해봤어! 2대1이 있네! 난 유기적으로 이겨. 완전 이겨봐. 아 라인 잘 밀어요. 게다가 첫 번째 레이프 때 CS 6마리 오잖아요. 딜교환하면서 벌써 5마리 먹었습니다. 여기 우디의 장점이 오 평캔 천도 약간 좀 아! 아! 약간 CS 먹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정글 아니면 서폿이다. 다이우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오니까 너무 낮아. 맞습니다. 앞서서 인터뷰했을 때 그 좀 파괴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지금 많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왜 안 땡겼어? 왜 땡겼어? 땡겨 하면 되는데. 다리우스 처음 해보나? 폭스맨은 6레벨 찍었으니까 네. 뭔가 이 폭스의 단두대 한번 보여줘야겠죠. 폭스맨이 포션 두 개에다가 벌써 필요 없어요. 시에스 먹으려고 오신 거야? 기다려. 내려는 그냥 시간 간 일이야. 아 지금 여우가 지금 꼬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맨 일단은 응급 키트를 먹으면서 네. 체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검사에 뭐 등에 난 상처. 나 됐다. 저거 있는데. 아 이제 다음에 죽을 만하네 이거. 다이브다 이거. 다이브인데. 한몸에 갔다. 정말 이번 웨이브까지 버티나요 폭스맨? 죽어가고 있어요. 폭스맨 이 웨이브를 버팁니까? 폭스맨 살려. 폭스맨 살려. 전멸 뺐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클래식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끝이야. 재밌다, 근데. 흥미진진해. 신나게 뜯고 있죠. 나는 이 채굴하면서 CS 먹으면서 집가도 아이템 빵빵하게 사오겠어. 대타를 못할게요. 어차피 중간에 또 터져서 이기는데. 지금 양쪽에 골드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1000골드 이상, 1100골드 이상 차이가 벌어졌고, 그러면 폭스맨이 선택한 아이템은? 아! 균열 생성기! 네. 폭스맨은 케이닉 루컨을 들고 왔어요. 아, 1대 균열! 탐정장화까지! 나 신발 먼저 가는 게 딱 탑라이너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건 폭스맨이에요. CS 100개가 어느샌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딜교환 해봐야겠죠? 어? 그래도 폭스맨. 이게 아이템 루컨 때문에 지금 좀... 자, 지속 터졌어요. 폭스맨 지금인가요? 안 가라. 안 달아, 떨리자, 슬슬. 아, 잘 떨리자. 힐이 루컨 생기죠? 힐 가면 되죠? 나 힘들고 이제 집 안 되죠? 집 한 번 가는 게 룰이랬죠? 랩 밝히면 이렇게 끝나죠. 아, 7분에 랩 덮여주자.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지금 폭스맨 인류 행동 나왔어요. 이 칼바람은 소환살국이랑 달라요. 게임할 때 옆에서 파이팅,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해주는 팀원들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도 지속 터뜨리고 패시브 터뜨리고 딜과 하는데 따라가서 서로 점화가 있기 때문에 킬 갖고 올 수 있다. 점화 붙여놓고요. 영혼의 일기토. 아, 좀 더 따라가나요? 아, 폭스맨 반응인데 그러나 네, 황홈에는 이제 2라운드 준비를 위해서 무대 뒤편으로 이동해주면 되겠고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멋있어요, 황홈에. 다음에 봐요, 조커. 저기, 여우씨. 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폭스맨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1대1 못해가지고 당한 척 해봤는데 성공하네요. 예. 목소리도 굉장히 힘이 없는데 혹시 패널분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정이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다리우스를 조금 못하시더라고요. 아, 실례죠. 우정이님 그 티어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저는 실버 4요. 실버 4에게 LCK 현역 선수 다리우스 못하시는 것 같다. 아,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려와. 아, 패널에게. 커플을 왜 패널에게 하세요? 네네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뭐 게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좀 시스 먹는 거 보니까 서폿 아닌가. 사실 제가 봐도 그건 조금 선 넘는 플레이가 좀... 아, 죄송합니다. 아유, 바로 들어오시네요. 잘하셨어요, 저. 그럼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한 저를 째려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발언을 스피드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추측되시는 선수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디플러스 기아의 켈린 선수 있지 않을까? 디플러스의 켈린 선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켈린 선수는 키가 더 크세요. 저는 그냥 알겠거든요. 바로 알겠다. 왠지 해보고 싶어요. 바로 다리를 왜 꼬시죠 갑자기? 선수. 예. 이제 몸이 좀 좋으시고. 저런 약간 끼가 있으신 분. 누구죠? 딜라이트 선수 아닌가? 딜라이트 선수. 생각을. 과연 패널 분들의 추측이 맞을지 아니면 예상 밖의 인물일지. 폭스맨. 예상이 아예 안 된다. 뒤돌아서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자, 폭스맨의 정체는 바로. 누구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누구야? 폭스맨의 정체는 바로 누구세요? 그러세요! 강경프리스의 커즈 선수입니다! 정글러! 라이오아! 자, 팬분들이 모두 서포터일 것이다! 펠리드일 것이다! 딜라이트일 것이다!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라인전을 많이 못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상처네요. 미안해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단숨에 패널분들이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단 윤수빈 아나운서님께서 좀 키가 작다고 말했죠.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러고 저랑 서 있어도 상대적으로 커 보여가지고 그리고 네, 또 다른 분들이 예측하는 것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뒤편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빠른 퇴근. 좋습니다. 자, 미스터리 복면 칼바람 대조 Who Are You Man? 바로 이조 선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개코맨, 이에 맞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어. 킹콩맨 나와주세요. 오? 오? 아까 그분 아니야 또? 아까 그분 다시 써? 가면 다시 써서 우리 개코맨과 킹콩맨 이렇게 두 선수를 모셔봤는데요. 먼저 개코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선 경기를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킹콩맨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콩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이 패널들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1조는 뭐 전혀 예상을 못 하셨거든요. 킹콩맨님한테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혹시 그 김씨인가요? 김씨인가요? 예? 네. 안도직입적인데? 아, 아닙니다. 어? 아니라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수준 높은 질문 좀 김씨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네, 개코맨님. 네, 개코. 3대 몇 치시나요? 오케이, 알았어요. 비밀이다. 아, 일단 알아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운동을 좋아하는 몸이 아닐까. 출전 체급도 좀 말하면 너무 빠르실까 봐. 알겠어요, 질문 여기까지. 그럼 서로에게 포즈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위협하러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안 친하다, 둘이 안 친하다. 아주 귀여운데요? 여기 좀 귀엽습니다. 안 친해. 킹콩은 좀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킹콩맨과 개코맨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위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코맨입니다. 저는 남자답게 하는 거 좋아해서 크리스탑으로 가는 스타일이 하고 싶어요. 사실 킹콩이라고 해서 도발하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코가 킹콩을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대1 대결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코? 그래도 킹콩이 개코보다는 낫지 않을까. 개코맨의 코를 부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널 부셔주겠어. 파이팅 하십시오. 근데 저는 저기 자리로 아까 걸어 들어가는 걸음걸이가 저 그 좀 벌써부터 네. 들어오는 게 너무... 입장이 오버랩 얼굴이 그냥 보였어. 맞아. 네. 얼굴이 보였다고요? 네. 이거 의논하면 되니까.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자, 이제 또 한 번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복면 칼바람 대전 Who Are You Man의 두 번째 경기예요. 사이버딘 거면 또 서포시네요. 레넥톤이야? 아니야. 탑인 척하는 미들 수 있죠. 미드 라이너도 레넥톤 잘하지. 야. 이번에 좀 벤이 좀 특이하게 되고 있어요. 이블린? 약간 상대 팀에 대한 존중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팀일 수도 있어요. 막 빼난다. 요네! 하이오. 하이오. 하이머딘 거 이블린 요네. 야스오? 야스오? 볼 것 같아. 이레이제 있으면 뭔가 솔로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코맨 이레이야 락인 됐습니다. 그리고 킥코맨은 베이스예요. 이거 볼만한 매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거 미드라이너 한 거 같은데? 아니, 탑 같지 않아요? 탑이요? 그런데 이렐리아 컨트롤 하는 거 보면 딱 각 나와. 각 나와. 그 쓰는 거 보면 알아. 제이스도 딱 나와. 예전에는 탑에서 자주 만나던 매치업이죠. 제이스가 계속해서 견제할 수 있지만 이렐리아에게 한 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버리는 그런 칼끝 승부의 매치업이 나왔습니다. 킹콩맨과 개코맨의 대결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정복자를 들었고요. 스펠은 서로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쇼메이커 선수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저 지금 약간 쇼메이커 선수. 김신아 물어본 게 이제 또. 아 그거였어요? 네, 이제 별명 이제 김어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이런저런 유추에서 사실 네, 아이템도 좀. 네, 뭐 롱소도 막 세 개, 네 개 샀다가 막 톱날 예, 당검 샀다가 지금 정신 못 차렸어요. 근데 문제는 개코맨이 좀 고민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흡혈의 낫으로 결정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바뀌었다가 도란검 들었다가 초반은 버티고 나중에 모란검 나면 그때 한번 승부 보겠다는 생각? 야 진짜 컵을 따겠다는 거네. 근데 이벨리아 진짜 하는 것만 봐도 일단 첫 번째 기한 이후에 한방 승부를 노리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 첫 번째 기한까지 점화를 들고 온 킹콩맨의 공세를 버틸 수 있을지. 약간 늦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미니언이 조금 타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라인도 경험치 경험치 한 마리 놓쳤어. 아이템 고민하다가 뭐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6레벨이 똑같이 찍히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걸 거잖아요. 개코맨 그래서 벌써부터 이거 비상이세요 개코맨. 자 그리고 킹콩맨 제이스를 자신감 넘치게 들고 왔는데 딴 거면 무 빠르게 싸웁니다. 서로 간에 스펠 교환 밀어냈어. 킬을 정말 손재같이 다 했습니다 개코맨. 저희가 뭐 밥을 먹기도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개코맨의 한판 업어치기가 들어갔습니다. 첫 킬을 정말 손재같이 다 했습니다 개코맨. 자 딴 거면 무 빠르게 싸웁니다. 서로 간에 스펠 교환 밀어냈어요. 개코맨이 승리하면서 개코맨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승리를 거둔 개코맨의 무대 위로 이동하셔서 2라운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선배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왔어요. 네, 아쉽게 킹콩맨이 좀 패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사람이 좀 세팅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세팅 이슈. 그것도 또 패배 일부니까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패널분들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또 하이유 밴을 했어요. 밴도 이블린, 맞아. 하이머딩거, 요네 이렇게 또 퍼포먼스식의 밴과 엄청 잘하셔가지고 좀 쇼메이커님이지 않을까. 쇼메이커 선수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100% 왔는데요. 지금 딱 서 계시는 어떤 팔의 각도? 고개를 돌리시는 어떤 이런 실루엣? 네. 쇼메이커 맞죠? 쇼메이커 선수. 캐리아 선수입니다. 캐리아 선수다. 선수일 것이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저도 아까 하이유 밴한 거가 이제 보통 이제 호수가 약간 이게 좀 좋은 그런 의미로 약간 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는 약간 인터뷰할 때 호수의 그 좀 그 좀 하나로 생각하고 약간 이거 캐리아 선수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쪽은 캐리아 봐. 저쪽은 쇼메이커 봐. 달렸어요. 우정이님 보시기에는. 아 그거보다 좀 라인전이 아쉬웠던 게 와 실버가 거리를 좀 벌리면서 지구했으면 좋았는데 끝나고 저랑 피드백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건 또 확실하죠. 예 우정인 선수는 또 게임 내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쉽게 패배를 기록해서 이제 1라운드에 탈락한 킹콩맨. 킹콩맨은 뒤로 돌아서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킹콩맨의 정체는 도발적이야. 진짜 잘한다. 아니 잘한다. 바로 내가 아니 형 한 번 이랬어.